안녕하세요. 저는 세종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치의학과를 다니다가 올해 수능을 다시 봐서 전과 후 만점을 받게 된 정현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 수능을 세 번째로 응시를 했는데 세 번째 응시다 보니까 수능 시험장에서는 딱히 긴장이 크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채점할 때만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메가스터디 채점 서비스에 국어 정답 입력하고 채점하기를 눌렀는데 100점이 딱 떴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8시 10분에 과탐 정답까지 다 올라와서 채점을 완료했을 때 제 마지막 과목까지 다 맞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첫 수능 때부터 메가테스트를 항상 이용을 해왔는데요. 이제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 굉장히 널리 알려진 인강 사이트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게 강사진도 굉장히 탄탄하다고 생각을 해서 메가패스를 꾸준히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메가패스는 최고의 길잡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메가패스를 단지 수강하는 것만으로는 수능에서 절대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또 노력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메가패스 수강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지만 그런 힘든 과정들을 길을 제시를 해주고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메가패스가 굉장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최고의 길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수능을 응시한 후 배치표나 지원 가능 대학 같은 서비스를 이용을 했었는데요. 수능이 끝나고 이제 거의 모든 학생들의 관심사가 자기의 점수로 어떤 대학을 지원할 수 있냐가 될 것 같은데 저 역시 그랬기에 그 서비스들을 잘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만이 할 수 있는 공부법이다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두 가지를 만약 꼽자면 일단 우선 첫 번째는 저는 항상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겸손하다는 것이 자신감이 없다랑은 또 다른 얘기인데요. 항상 이제 제가 모르는 것을 찾으려고 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려고 노력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의 공통점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공부하고 좀 더 쉬운 것을 찾아서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면 실력이 많이 늘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고 귀찮은 일이었지만 제가 모르는 것을 찾고 제가 하기 싫은 공부를 좀 더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시험 당일날은 오히려 그동안 제가 공부해온 것도 중요하지만 멘탈이 더 큰 요소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주위에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시험 당일날 성적을 잘 못 거둔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멘탈이 좀 약한 친구들이더라고요. 공부를 잘하고 시험도 잘 보는 친구들은 대부분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고 자신감도 넘치는 그런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당장의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에 확신을 가지고 자기에 대한 믿음 같은 것을 꾸준히 상기시켜주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슬럼프가 가끔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뭐 딱히 놀거나 쉬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정말 하기 싫더라도 꾸준히 앉아있으려고 노력을 계속했고 최소한의 타협으로는 제가 그나마 좀 더 하고 싶은 공부나 좀 더 쉬운 공부를 찾아서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당장은 정말 공부가 안 되고 진도도 안 나가고 그렇지만 길면 며칠 내로 짧으면 그 하루 안에 슬럼프가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 잠을 잔다거나 뭐 친구들이랑 논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제가 원래 공부하던 페이스를 다시 되찾는데 또 며칠이 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눈앞의 목표는 일단 서울대 의예과에 진학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올해 수능 준비를 하면서 주위에서 가장 들었던 말이 너는 왜 치대를 다니면서 뭐가 불만이어서 또 수능을 받느냐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고 사실 이번 수능에서 저한테 가장 큰 부담을 줬던 말이기도 한데요. 이제 뭐 제가 치대를 안 좋은 과라고 생각을 하거나 뭔가 불만이 있어서 다시 수능을 보게 된 건 아니고요. 치대도 의대처럼 굉장히 긴 본과생활, 힘든 본과생활이 있는데 그런 본과생활을 끝마치고 치과의사가 되었을 때 제가 과연 평생 동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비록 지난 1년간 수능 공부를 쉬었지만 이제 미래를 생각해서 올해 다시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결과가 잘 나와서 너무 행복하고 이제 미래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옥종 교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항상 전념을 하는 외과 계열의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또 수능을 본다고 했을 때 사실 다소 어이없는 결정일 수도 있었는데 그냥 변함없이 계속 지지해주신 제 가족, 제 부모님과 그리고 제 친형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작은 학원에서 그냥 조교로 일을 하면서 수능 공부도 같이 병행을 했는데 그런 저에게 계속 도움도 많이 주시고 지지도 많이 해주신 그 학원 원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첫 수능 때부터 두 번째 수능 그 올해까지 계속 변함없이 저를 진심으로 많이 응원해준 제 고등학교 친구들에게도 고맙고 이번에 제가 수능 응시 소식을 알렸을 때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준 제 대학교 동기들에게도 고맙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올해 수능을 치르게 되실 수험생 여러분들께 저도 과거에 현역 때도 재수 때도 그리고 올해도 정말 많이 불안해하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실력도 잘 오르지 않고 공부도 잘 안 잡혀서 많이 불안하시고 걱정되실 테지만 이제 자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자신감 등을 조금 더 불어넣어 주시면서 수능이란 한 가지 목표만 바라보고 주위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